우즈베키스탄 굉장히 좋은 팀이죠. 4경기에서 13득점, 무실점입니다. 그리고 선수들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2015년도 20세 세계 청소년대회에서부터 오랫동안 발을 맞춘 선수들이 현재 경기에 뛰고 있는 주축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인데 아직도 그 팀은 해볼 만한 팀하고 붙질 않았어요. 사실은 지금 뭐 예선전 치르면서 또 16강전을 또 홍콩이랑 또 가볍게 퇴장까지 당하면서 이기고 올라왔는데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절실함부터가 경기장에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 공격수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9번 선수라든지 6번 선수, 와일드카드 14번, 10번, 17번, 다 7번, 다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장점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인데 불구하고 반면에 수비 쪽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격수들은 그 수비의 문제점을 충분히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결승전에 올라가도 붙어야 될 팀이 이 팀이었고 사실 8강전에 붙었다는 것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수들이 더 부담감 없이 결승전에 가서 많이 붙었으면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도리어 8강은 도리어 더 부담감 없이 선수들이 또 즐겁게 또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도리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8강에 붙은 게더 잘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뭐 상태 체크하고 있는데 뭐 어렵다면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조현우 선수가 아니라 송범근 선수가 또 아픔을 한 번씩 겪으면 또 성숙해지고 이러듯이 그런 아픔이 오늘에 있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나쁘지 않고 또 조현우 선수도 마찬가지로 게임은 안 되지만 같은 팀으로서 하나로서 다 그래서 운동장에 다 보이고 또 모여서 힘을 하나라도 더 하려는 이런 우리 팀입니다. 공격 싸움에서 승부처가 날것 같아요. 예, 서로의 공격이 잘 뚫느냐 못 뚫느냐 여기서 승부처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도 공격이 좋죠. 우리 공격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비는 상대의 공격수를 효과적으로 잘 막아낼 방법들을 지금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격수들은 또 상대 수비를 공략할 방법을 갖고 있고 이래서 상대 공격도 굉장히 강하고 13득점 할 정도로 득점포가 높고 또 득점포가 골고루 분포돼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현재 뛰고 있는 공격수들은 전부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떠한 공격이 먹히느냐가 아마 승패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4강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요한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강전 질문은 대답을 하는 게 그렇고 일단 우즈베키스탄전만 우리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